아, 비가 많이 오네요. 이건 골고다의 뼈를 주제로 하면서 그 꼭대기에 외롭게 앉아있는 고독한 인간성을 표현한 작품이에요. 담쟁이 사이에서 끼어서 한여름이 되면 보이지 않아요. 숲속에 가려서 포도줄기하고 가려서 담쟁이하고 포도줄기 가려서 이따가 이 겨울에 앙상한 뼈와 함께 십자가 밑에 이게 앉혀놨는데 너무 무거워서 남이 훔쳐가지도 못해요. 장정이 한 서너 명 들어야 되는 무거운 작품이에요. 그래서 담벼락에다가 딱 여기 귀촌할 때부터 갖다 있던 게 너무 무거우니까 움직이지 못해요. 다른 곳으로 운반이 불가능하죠. 백대리석 있네. 참 십자가 밑에 고독한 인간상을 골고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비에 젖어 있네요.